충남 논산. 마을에서도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아내가 모처럼 읍내 미용실에 나왔습니다. 네, 자주 안 와요. 1년에 파마 몇 번 안 하거든요. 오늘은 여행하느라고 좀 예쁘게 해보려고. 이른이 넘어도 거울 앞에서 더 젊고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만큼은 세색 씨와 다르지 않겠죠. 더 이뻐졌어요? 동서는 되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봄 색깔로 하나 사입어 봤는데. 아, 이게 유행이더라고. 네. 머리 하셨는데. 네. 멋있네. 좀 낫죠? 좋잖아요. 네, 엄청 세련. 형님 어때요? 좋아요? 해서 나쁜 건 없죠. 돈 줘서. 집 비울 걱정에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대전에 사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생명이 가장 걱정입니다. 요 안에도 한 번씩 봐주고. 잘 먹고 있어? 얘들 맑게 알아들어요. 예. 저기 신혼여행 못 가신 거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 밥도 주고 집도 지키고 하려고 왔어요. 기분 어떠세요? 신혼여행 가신다고 하셨죠? 좋죠. 제가 또 예전에 못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걸 못 해드려가지고 가슴에 있었는데 어머니 가시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하니 챙길 것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 화장품도 챙겨드려야 돼. 누구 거야? 할아버지 거요. 할아버지 것도 로션 챙겨드려야 돼. 또 약. 할아버지. 무슨 약인데요, 아버님? 이게? 네. 참 귀한 약인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암인데. 이제 한 6년 돼서 이제 다 나섰는데. 그래도 재발할지 모른다고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내 덕분인지 아세요? 그냥 깨같이 지켰어요. 아버님 약은 어디 있어요? 여기 놨어요. 그거 벗고 좋은 거 입으세요. 좋은 잠바. 아침나절 내내 보고 또 본 가방인데 차에 싣고 나니 이제 정말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집 잘 보고 사막 잘 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이번 여행을 준비해 준 자녀들을 찾았습니다. 아, 왔네. 안녕하세요. 에이, 아유, 오시면 100만 원. 왔네. 예, 맛있죠. 잠바 새로 하셨네. 어, 진짜. 잠바 편안하고 좋네. 일러주고 당부할 게 많은 자녀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아저씨, 제가 리조트 적어 놨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내비다? 내비, 네. 내비게이션에다 이거 저희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둘이 가는 재미도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섭조까지 해주고 저 뭐 준비해줬는데 뭐 안 가도 괜찮아요. 아, 또 둘이 가면 더 좋아하는 편인데. 당연히 좋으시지. 둘이 가는 게 좋지 그러면. 그럼. 근데 눈치 볼 것도 없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신혼여행이잖아. 신혼여행을 누가 따라가? 두 분이 가셔야지. 벌써 같이 두 분이 같이 하신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런데 뭐 여행을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가신 적은 없으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재혼을 해도 뭐 여행 한번 가고.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친구처럼 온누이처럼 서로의 쓸쓸한 옆자리를 지켜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안 됐을 때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남자 남편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뭐 남자를 친구를 사겨 이러면서 많이 가슴 아팠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 결혼을 하자 재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친구같이 우리 엄두디관세를 만났으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세상이 정해놓은 부부의 굴레는 잠시 덮어두고 그저 남은 생에 늘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저씨로 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자와 손녀가 분주합니다. 오늘 신혼여행 가시니까 웨딩카를 만들어가지고 신혼여행 가실 때 깜짝 놀라게 해주시게요. 네. 왜 이제야 신혼여행을 가시는 건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뒤늦은 신혼여행이라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림이 태영이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하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지 몰랐네 나는 또.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이 너무 꽉 찼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김치. 여행의 첫 사진은 고마운 가족들과 함께입니다. 도착해서 전화하셔요. 아기자기한 꽃장식이 수줍어 보이는 뒷모습. 그렇게 황혼의 신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입니다. 어떤 여행이 되셨으면 좋으셨어요? 아, 보람 있는 여행이 되시면 좋죠. 인생 80에 보람 있는 여행? 80에 보람 있는 여행이면 어떤 여행일까요? 신혼여행. 그래요. 나이 많아서 가는 것이지만은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간다는 것 너무 기쁘네요. 설레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부부가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숨차서 못 올라가시겠지? 예, 갔다 올게요. 올라갔다 금방 와요.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꼭 들러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곳.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산소입니다. 여기 경치 좋아요. 여행 가신다더니 왜 여긴 왔냐고요? 여기 산으로 왜 오셨어요? 예, 애들 아빠랑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저씨랑 가지만은 같이 가는 기분으로 들려보고 싶어 들려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순수한 내 마음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있노라고 마냥 행복해하기에는 가슴 한 켠을 시리게 했던 이곳. 그 아저씨도 처음에는 많이 와서 도와주는데 지금 숨이 차서 못 올라오시오. 그전에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산소는 이렇게 이렇게 갖고 놓은 거다. 뒤 홈은 파야 된다. 물이 일로 안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러주고 그랬어요. 눈물이 날라고 하네. 그분도 가시면 또 걸리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80인데 조금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또 돌아가시면은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라도 나 당신하고 못 간 그 여행 친구하고 가서 내가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라도 얘기거리라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잘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요. 하고 싶은 많은 말을 오늘은 잠시 덮어둡니다. 옛날에 하루도 몇 번씩 올라댕기지. 지금은 다리 10만 없을 뿐 아니라 숨 차서. 다 가네요? 올라갔다 오니까 땀나요. 땀나지. 노부부의 신혼여행지 거제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까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 좋네요. 90km가 넘어갔어요. 밟지 마세요. 언제 90km짜리라고? 아니. 80km만 가세요. 밟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밟다 보면? 설레이는 마음에 자꾸만 빨리 달리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다 간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고 좋은데요. 2박 3일간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될 이곳. 파도 소리 들리는 것 봐요. 어디서나 바다가 펼쳐지는 곳. 아우 멋지다. 와 멋지다. 늘 꿈꾸던 신혼여행의 한 장면입니다. 좀 멋있겠어요? 아 예뻐. 너무 재밌겠다. 와 좋다. 한번 해봐요.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자제분들이요. 특별히 예. 이거 좀 그 준비해달라고 그래서요. 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예. 신혼여행 첫날 밤을 위한 자녀들의 깜짝 이벤트. 가지고 있는 예. 생일 축하를 여행 축하로 바꾸겠습니다. 예. 예. 자, 여행 축하합니다. 여행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행 축하합니다. 와 같이 먹어.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더 뽑으려니 이렇게 그래야 돼요? 네. 평소 같으면 낯간지럽다고 했을 러브샷도 오늘만큼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더 다정해지는 밤. 이런 게 신혼여행의 재미인가 봅니다. 이런 멋있는 게 신혼여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혼여행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신혼여행을 보냈지만 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인데 정말 오늘은 재미있네요. 고맙다는 인사를 핑계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자랑해 볼 참입니다. 엄마 집에 들어갔어? 또 너들이 꽃다발이니 케이크니 이렇게 다 준비해서 와인이니 지금 케이크 커트시겠어? 너브쌉도 하고 그렇게 보내줘서 고맙네. 밤 안 잤어? 아직 안 잤지. 행복한 첫날 밤입니다. 이렇게 좀 주물러줄게요. 뭉쳤나민디? 뭉쳤어요? 내가 풀어줄게요. 고개 조금 항상 고개 조금 들으시야 이게 어깨도 풀리고. 이렇게 내가 수줍은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야. 수구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좀 펴봐. 여기를 쫙 내밀면서 이렇게. 아니 남자 손이라 힘이 꽉 들어오는데요. 팔은 괜찮아거든. 팔은 온전했어요.
아우 시원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잡시다. 그래요. 알 되겠네. 예, 잡시다. 여행 둘째 날. 이른 아침 자녀들이 선물해준 커플룩을 챙겨 입고 오랜만에 한껏 멋을 부려봅니다. 마음만은 어디든 한달음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잘 따라줄까 걱정부터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기 거제도에서도 아름다운 비경으로 손꼽히는 해금강을 찾았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유람선 타러 왔죠.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안 타봐서 몰라. 그러고 보니 함께 유람선을 타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갈매기 날갯짓 하나에도 웃음이 나는 시간. 연애다운 연애도 해보지 못했고 데이트라는 말도 낯설기만 한 부부. 이렇게 해맑은 표정이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십자동굴이래요. 여기가. 깊이 들어가줄래? 깊이 들어간다고? 예. 멋있어요. 또 홍보복의 생일바위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요. 예. 그 바위는 커다란 두꺼비가 본성적으로 뛰어오르는 모양을 닮았다요. 두꺼비 바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가정에 아들을 두지 못하신 분은 이곳에 와서 지성으로 뛰게 되면 능력만 있으면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으네요. 네, 다시 우리 가요. 하나, 둘, 셋. 신혼 기분이 정말 나네요. 파도 소리도 듣고 이렇게 멋진 데서 우리 꿈에도 이런 데 생각 안 해봤어요. 유람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예쁜 정원으로 가꿔진 섬 외도.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입구에 있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제일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순차수를? 이따 이리 내려올 거죠? 예. 아닌가? 아 조금 여기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싫어. 여기인데 여기.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네.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는 사이 다음 일행이 도착했나 봅니다. 다시 힘을 내보지만 무리인 걸까요? 여기 앉을까? 여기. 좀 앉아. 섬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혹여나 남편이 미안해하지는 않을까 아내는 서운한 마음을 감춥니다. 바다 보니까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하죠? 하나, 둘, 셋. 같이 의지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이게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도예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건 안 남겨보고. 이런 건 소질이 없다고 남기는 거. 별로 소질 없어요? 만드는 거 잘하시는데 왜? 응? 만드는 거 잘하시잖아. 이렇게 항원 여행을 왔으니까 우리 둘의 기념 될 만한 걸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왔죠.
서로에게 선물할 화분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굵기는 몇 센치쯤, 지름은 얼마나 해요? 잘하. 그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뭐 또. 예, 잘하시네요. 이렇게. 예. 나는 그 시기가 지금 꽃병 비자하게 맹기려지는 것 같아요. 예.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도 진지해진 남편. 관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 미안한 마음을 정성껏 만든 꽃병에 담아 전하려는 것이겠죠. 힘들고. 네. 와, 잘 찍으시네. 재밌으세요? 재미보다도 고민이네. 잘 안 돼서. 아니래. 아버님 잘한 겁니다, 이거. 고민되세요? 왜? 잘 안 될까 봐. 잘 안 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되게 재밌구만. 그리고 하나 기념으로 남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 맹기는 게 재미로 맹길지. 먼 훗날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 나눌 이 순간을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깁니다. 황혼기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발로 발 닦아볼까요? 나도 해줘요. 될 걸 다 한다고? 피곤하셨어요? 아, 아까는 혼났던 게 바람이나 불어 지금 괜찮은데 바람 불고 아직 차니까 대부분 평일 때보다 한 60% 70%는 더 심하더라고. 그래도 그만이라도 하느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만큼 한 것도 다행이죠. 나는 죽을 힘을 해서 했는데 영 죽었더라고. 죽을 힘을. 조금 더 건강할 때 아내와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이 자꾸만 미안해집니다. 꽃잎으로 꽃 만들었어요. 꽃다발 선물했어요. 어떠세요? 좋네. 사랑하는 형님, 나는 아직도 당신을 형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군요. 형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한번 불러도 괜찮겠지요. 여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아니 더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왔지요. 이제 얼마나 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옆자리를 지켜주면서 또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잘 살아갑시다. 여보, 이렇게 부르니 정겹게 느껴지네요. 이제 좋은 여행, 평생 한 번도 못 간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 되고 먼저 가신 분에게 많이 미안하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들려줄 많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재미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형님, 아니 여보. 이렇게 써봤네요. 네, 써봐. 아버님 뭐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나는 못했어요. 사랑해요. 만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둘, 셋. 언제 보아도 함께 웃음 짓게 될 행복한 추억이 또 한 장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여행 오셔야죠. 건강은 뭐 간다면 뭐 제주도도 가야고. 내 차 몰고도 전국에 다 돌아다녀. 좀 눈물이 날라가네. 인생의 황혼에 함께 꿈을 꾸고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 고맙고 행복했던 여행. 오늘의 여행이 있어 남은 날들은 더욱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끝났지. 이렇게 좋은 경치 다 이루어졌으니까 소원도 이루고 그제도 바닷바람도 마시고 소원은
또 이루면 그 다음 소원, 또 그 다음 소원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이들의 다음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만난 것도 행운이고 이런 좋은 날이 있는 것도 행운이고 앞으로는 더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